그래, 뭔가 종이봉 투가 있더라고. 운 좋은 줄 알아. 타고 있던 놈이 거기 투할 뻔했어. 아니, 방금 뭐라고? 웬 누수자를 체포했거든. 그 봉투를 지금 바로 좀 갖다줘. 좀 기다려야겠는데. 여기 상황이 좀 발생해서 말이야. 언제쯤 올 수 있어? 갈 때 바로 알려줄게. 좋아. 아, 이거 큰일 났네. 난리 났네. 아이, 멍청이 진짜. 그 중요한 물건 진짜 왜 저렇게. 야, 아주머니 저기 내려오세요. 거기 담배 피시는 거 괜찮은데. 거기 위험한 게 지금 저기. 비둘기들이 똥 싼다 지금. 난리 났네 지금. 533이 연락이야. 뭐야 코르테즈. 오전 11시쯤에 들릴게. 늘 만나던 데서 보자고. 그때 보지. 여긴가? 이 근처였던가? 11시에 온대요. 아, 환장하겠네 지금. 미치겠네 지금. 해야 될 게 너무 많네. 수상한 연파란색 1967년식 퀵스카이라이크를 찾아야 돼요. 저거 같은데. 아, 이 연파란색 저거 아닌가? 이거 뭐지? 이거 아니고. 자, 11시가 됐죠? 테이프가 제일 중요하니까. 아, 녹수자가 들고 내렸을 것 같은데. 이거 큰일 났는데 이거. 녹수자 찾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범인이 1시에 찾으러 온다고 그랬죠? 아, 차는 좀 1시야, 1시. 일단 11시니까. 잠깐, 경찰차 어디쯤에 오지? 원래? 네, 어디쯤에 내리지, 평소에? 네, 이쯤에 내리고 있죠? 아, 얘 왜 안 와? 11시에 코르테즈와 만나자. 됐나? 뭐야? 뭐냐, 이거? 다이아몬드 경관 해임입니다. 상원의원 저택에서 갑비싼 다이아몬드가 사라진 사건에. 뭐죠 이거? 아, 나 못 봤어 내가? 아, 제한 시간 못 봤어요? 아, 나 제한 시간 못 봤네. 미안해요. 아, 나 이거 환장하겠네. 그 범인 차랑 범인 집에다가 설치해달라고 했어요. 그놈이 테러리스트라고. 극악한 테러리스트래요. 그래서 잡으려고 하니까요. 잡아보도록 합시다. 자, 파라드의 차를 찾자. 파라드의 차를 찾으십시다. 그 파라드의 차는 연파랑색 1967년식 퀵 스카이라이크 차량. 연파랑색. 아, 빨리 찾아야 돼. 미치겠다. 저거다. 이건가? 퀵 스카이라이크 차량. 맞아. 이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번호판 확인. 맞아? 포컨이라고 돼있다는데? 어, 그놈 차가 틀림없어. 됐어. 도청장치를 설치해야 됩니다. 야, 좋아, 됐어. 자, 본부, 목표 차량에 도청장치 설치 완료. 여기는 D, FBI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지하철역으로 가주십시오. 파라드가 두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미행을 하면서 놈의 행동을 보고해주세요.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보고해달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 걱정 마세요. 보고는 걱정 마시죠. 믿고 있겠습니다. 야, 너 그거 시끄러워 죽겠다. 야, 너 꺼버려, 그거. 야, 이 자식아, 저기 온. 아, 저 구성방가. 아, 차에다가 그거 두고 내린 거. 아, 차에다가 내가 비디오 테이프를 두고 내렸어. 그래가지고 그걸 걔한테 갖다 달라고 했어요. 코르테즈한테. 빨리 가자. 지금 이거는 시간 제한이 없나? FBI랑 지금 협동 작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테러리스트를 잡고 있어요. 어, 용의자. 어. 용의자 그거. 여기는 4일 용의자가 지하철에서 나왔다고 봐. 부티크로 향하고 있다고 봐. 오케이. 지금 정장 찾으러 가나보다. 아니야, 저기 서있다. 뭐야, 포르노 가게로 들어갔는데? 4일 용의자가 포르노 가게로 들어갔다. 성인용 품전 말인가 정말인가? 확실하다. 지시 부탁한다고 봐. 가게를 주시하고 있도록. 자, 기다립시다. 기다려요. 아, 11시에 저기서 테이프도 받아와야 되는데. 미치겠네 지금. 테이프 어떡하냐 저. 11시인데 저 보고 있어요, 왼쪽에. 코르테즈 왔나? 가게 내부로 들어가 파라드가 있다. 코르테즈 지나간 것 같은데, 그냥. 이거 봐,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잖아, 지금. 아하, 이거 뭔가 아무래도 뭔가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당신네들 여자는 우리 민족보다 못생겼어. 아, 그리고 우리 남자들은 당신네들만큼 돈이 많다고.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저 사람. 아, 알았수다, 똑똑이씨. 그렇게 잘났으면 왜 여기 진열대 당신네들 나오는 영상이 없을까? 그거야 망할. 아, 뭐 저때. 야, 이거 미치겠네 이거 얘네들. 아, 나 야, 이거 그래도 대체 원하는 게 뭡니까?
그게 너희들을 싫어하는 이유야. 니놈들은 다 할 수 있으면서 왜 우린 못해. 하지만 이 상황도 곧 바뀔 거야. 변화가 시작될 테니 기다리기나 해. 대체 무슨 헛소리야. 내가 그래서 당장 꺼져. 좋아, 나가봐야겠다. 아, 협박을 했어. 아, 저런 게 싫었구나. 용의자를 따라갑니다. 아, 코르테즈 그냥 지나갔는데 클란 난리 났네 지금. 어떡하지? 아, 거기 헬기... 부티크 갔다. 여기는 4일. 파라드가 부티크로 들어갔다 오가. 입구를 주시하기 바란다. 후문은 우리가 확보한다 오가. 아, 나 테이프 못 받았는데. 난리 났는데. 아, 통신을 요청했다 오바. 코르테즈 대체 어디에 박혀있어. 난 지금 여기 머저리처럼 여기 서있다고. 아, 미안하구만. 정신나간 추격전을 한바탕 해서 말이지. 세 블록을 내리달렸어. 담을 수백 번은 다 넘었을 거야. 게다가 모자랑 무전기를 떨어뜨렸어. 용케 숨은 붙어있구만. 그래, 뭐 이 정도야. 그 개자식도 잡았어. 이 자식 이거 완전 겁에 질려있더라고. 내 봉투는? 멀쩡해. 대체 이게 뭐길래 그래. 필요하다니까 제발 좀 갖다 줘. 아, 알았다고. 오후 1시 반이야. 아, 1시 반이래. 1시 반. 1시 반에 맞는 거. 나왔다 나왔다. 용의자도. 여기 4일. 파라드가 옷을 갈아입었다. 반복한다. 옷을 갈아입었다 오바. 용의자랑 다른 남자랑 같이 차량으로 향한다 오바. 빨리. 다른 남자가 있죠? 차 타고 간다. 여긴 4일. 파라드가 차를 타고 떠났다 오바. 연파랑색 퀵스레이크 라크 1967년식 본부? 본부? 젠장, 무전이 끊겼어. 좀 이따 다시 해봐야겠어. 큰일났네 지금. 본부? 들리나? 주파수를 바꿀까? 모스타우, 여기는 소유주 11. 문제가 발생했다. 뭐? 여기는 아말리에 이어하트. 비행기가 추락 중이다. 여긴 아니야. Das Band of the Space Cell, Test Zero Vicky. 뭐야 이건? 주파수 변경. 제 위치에 둔 게 확실하겠지. 선 배치에도 문제가 없고. 아이고, 이게 누구야? 파라드 씨 아닌가? 어머, 그 사람들. 쓰레기통에 장난하나? 청소부가 그걸 집어다가 쓰레기장으로 보내버리면 어떻게 할 거야? 머리에 텅텅 빈 머저리들. 이런 젠장. 여기 들리는, 여기 4일 들리나? 본부! 어느 쓰레기통이지? 쓰레기통 이야기를 했는데 어딘지 모르겠어. 아, 다행히 그걸 찾았죠? 아, 쓰레기통. 여긴 없어. 여긴 아닌데, 여긴 아닌 것 같은데? 쓰레기통 어딨지? 야, 이거 언제 찾아, 이거 쓰레기통을? 아, 미치겠네, 진짜. 아, 환장하겠네. 쓰레기통. 이거. 쓰레기통. 못 찾을 것 같은데? 아, 나 미치겠네, 이거. 교회인가? 아니, 이게 클릭이 안 되는데, 쓰레기통이. 시간 없는데. 식당 옆 쓰레기통이요? 아, 식당 옆 쓰레기통. 고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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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클릭이 안 되는데? 어, 클릭이 된다. 어, 여 본부 여기는 4일 수상한 물건 발견. 폭발물로 사용한 형, 물건의 형태가 어떤 식이었나? 녹색 가죽 서류 가방 형태였다. 독특한 손잡이가 달린 가방이야. 제인장 걸렸어. 본부 해당 묘사와 일치하는 가방 발견. 폭발물 처리반 즉시 파견 바람. 안 된다. 전 처리반이 현재 출동 중. 현장을 봉쇄하고 거기서 나와. 자, 이 망할 폭탄이 째깍거리고 있다고. 선들이 잔뜩 달려 있다고. 기다려라 4일 폭발물 처리반에게 연결시켜 주겠다고 봐. 여기는 코알스키 폭발물 처리반입니다. 자, 일단 진정을 하시고요. 자, 다음으로는 지시에 따라 주시면 됩니다. 지시? 이런 개통 같은 상황이 어딨어? 네, 제 지시를 따라 주세요. 선들을 순서에 맞게 끊어주셔야 됩니다. 적색, 녹색, 청색, 아마란스 순서요. 아마 뭐요? 아마란스라고 TV에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아마란스색 사탕 물고 나오는 대머리 형사 말이에요. 아, 그건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지금 농담을 할 때가 아닙니다, 케이블리. 정말로 진지하게 통신을 끊어버릴 생각이 드네요. 무식한 것도 정도가 있지. 아, 하지만 드라마 몇 시즌 보고 그때 얘기합시다. 수고하세요. 아, 망했구만 이거. 미치겠네, 쓰레기 같은 놈들. 자, 뭐라고? 적색, 뭐라고? 뭐? 휴, 폭탄이 해체돼. 아, 됐어. 어, 나의 기억력. 나의 엄청난 기억력. 오, 제기랄. 거기서 얼마나 서 있었어요. 몸이 떨리는구만. 전 모든 과정을 다 지켜봤죠.
놀랐어요. 정말 타고나신 것 같은데요. 아, 그런 말은 됐어요. 그것보다는 여기에 저 이전에 온 사람이 있었습니까? 여기서 수사가 사라고 못 봤습니다. 폭탄 해체반이랑 하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정말로 그 드라마를 안 봤단 말이에요? 뭐라고, 그게 또 뭔 소리예요? 거 막대사탕 문 형사. 아, 됐습니다. 어디 잘하셨나 한번 볼까. 이거 완전 제대로 된 IDD 폭발물 해체반이군요. 뭐 예전 전쟁터에서 더 끔찍한 것도 봤지만 어쨌든 이걸 만든 녀석은 완전 전문가입니다. 베트남에서 이런 폭탄을 봤다고요? 이런 폭탄은 아니었지만 그 잠깐만요. 건드리지 말아요. 본부 얘기할 테니까. 총 장비가 너무 조그만한데. 작다고요? 무슨 말입니까? 이거 이 폭탄으로는 크게 뭘 하려던 건 아닌 것 같다는 거죠. 아직 잘 이해가. 다른 데서 비슷한 가방이 발견된 게 있나요? 모르죠. 하지만 뭐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폭탄은 그저 시선 돌리기용이었다? 바로 그겁니다, 경관님. 시선을 여기다 끌어서 뭘... 어, 이런 세상에. 아담스키 씨가 주운 영수증. 영수증이요? 엄청난 양의 폭발물 영수증이었어요. 당신 말이 사실이라면 분명 근처에 다른 폭탄이 있다는 얘긴데. 이거보다 훨씬 큰 녀석으로 말입니다. 그렇다면 아주 큰일 나셨네, 형사 양반. 폭탄을 설치할 만한 장소가 있을까요? 폭탄이 그렇게 끔찍한 수준의 폭탄이면 범인이라면 아마 실상 숫자가 가장 많은 곳에 설치했겠죠. 지하철? 지하철이겠죠. 좋아요, 말론.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하철로 들어가서 뭔가 수상한 게 있는지 봐줘요. 수상한 사람이든 물건이든 찾으면 바로 911에 신고해주세요. 난 이 정신나간 자식이 어디에 사는지 알아내야 됩니다. 괜찮으시겠어요? 걱정 마십시오. 찾기만 하면 박살 내주겠습니다. 충성! 충성 충성? 야, 큰일 났다 지금. 난리 났네. 내가 직접 교회 근처에 있던 폭탄 제거 완료. 안 됐지만 이건 아무래도 또 다른 폭발물 같아. 파라데의 주소는 확보했나? 아, 그렇다. 확실한 정보를 빡 전달받았어. 용의자는 633번지 최상층에 거주하고 있다. 거기로 가서 도청장치를 설치하도록. 폭탄 제거반이 구역으로 출동 중이야. 633번지 최상층. 아, 그리고 지금 빨리 1시 반에 쟤 만나야 되는데. 전화 수리공입니다. 뭐라고요? 바쁘니까 거빨리 문 좀 열어주세요. 네. 저 전화가 없는데요. 아, 당신 전화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선이 단선돼서 그래요. 아, 무슨 선이요? 제 전선이요? 아니요, 이웃 거여가요. 누가 내 세탁기 전력을 훔쳐 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말아요. 내 전선 근처에 오지도 말고. 아, 인생 참 미치겠군. 자, 켈리 경관입니다. 문 좀 여세요. 그렇지 않으면 망할 전선으로 관장시켜주겠어요. 수리공이야 경찰이야? 한 가지만 합시다. 아, 당장 문 안 열면 쏴버린다. 알겠어요. 아, 닫혀있잖아. 자, 억지로 연다. 이 문짝을 때려보으면 파라드가 분명 경계하겠지. 아니야. 아, 문 열었다. 큰일 났다. 아, 문... 이거 저기 했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아, 완전 성인용품 창고야. 씨. 자, 자, 파라드 집이 완전 변태 집이래요. 아, 자, 도청장치를 설치할 만한 장소를 찾아야겠어. 딜도시... 캄크루즈 포스터... 아, 시계에다 합시다. 아주 마법진처럼 딱 맞는구만. 이제 나가야겠어. 아, 조심히 열었었어야 되는데. 큰일 났다. 용의자 거주지에 도청장치 설치할려. 용의자 포착! 5호선을 타고 북쪽으로 이동 중! 파라드는 내구역 근처에 지하철역을 이용했대요. 신속히 이동해 탐색바람. 폭탄 제거반이 해당 장소로 이동 중. 아, 미치겠네 지금. 막 환장하겠네. 너무 바빠 죽겠네 지금. 아, 마지막 판 죽을 것 같아요 지금. 아, 뭐 어떻게 해야 돼? 여기 있으면 되나? 내가 봤어요. 내 발리 내가 봤어. 크랭크의 약국에서 뛰쳐나오다가 거의 부딪힐 뻔했다니까요. 그게 범인인지 어떻게 알았죠? FBI가 수배를 내렸거든요. TV에서 출장 얼굴이 나와요. 이런 젠장. 다른 사람들도 허둥지도 구멍치던데? 이제 어쩌죠? 모르겠네요. 약국이나 한번 점검해봅시다. 거기서 뭐라고 있었는지 봐야죠. 약국 한번 볼까? 아, 야, 이거 폭탄 봐. 이거 미치겠다. 이런 맙소사. 아, 나 이거 폭탄. 3분. 우리 끝났어요. 저 타이머 봤습니까? 꼼짝하지 마세요. 함정이 첨집니다. 걱정하지 말아요. 그럴 생각 없으니까. 2분 50초. 말론? 네? 아무래도 저 바지에 지린 것 같습니다. 걱정 마세요, 경관님. 나도 똑같이 지렸으니까. 2분 40초. 이제 어쩌죠? 똑딱거리는 소리 들립니까? 들립니다. 어디서 나는 소리예요? 저 용기 뒤쪽에서 나는 소리 같은데. 2분 30초. 저게 당신 뱃속으로 들어가는 소리는 아니겠죠? 지금 그런 소리 할 때입니까? 이거 좀 움직이게 도와주세요. 용기를 움직인다. 그거 더럽게 무겁네. 하, 좋아요. 이제 보이네. 2분 20초. 하지만 이 퓨즈는 전혀 모르겠는데요. 뭐라고요? 그럼 우린 여기서 다 죽는 거예요?
진작 진정 좀 하세요. 내 쇼핑카트를 뒤져보죠. 폭탄 쪽으로 뭔가가 있는데. 2분 10초. 뭐 없나요? 김재현님 결혼 축하드려요. 게이의 50가지 그림자. 아 이건 아니고. 빅토리아 제시카의 이것도 아니고. 2분. 말론 다 우리 죽게 생겼습니다. 나폴레옹의 군주정인가 공화정인가. 아 제기랄 분명히 안에 있었는데. 1분 45초. 해저 2천 클릭? 아 세상에 뭐 이런 게 카트 안에 자꾸 들어있어. 말론! 아이 그만 소리 질러요. 찾은 것 같으니까. 타이펠 퓨즈의 역사. 시작군요. 1분 30초. 이런 제기랄 켈리. 이 매뉴얼 다구구판이에요. 젠장 시간이 빌어먹을 75초밖에 안 남았다고요. 책 줘요. 내가 찾아볼 테니까. 찾는 동안 이 폭탄 한번 잘 보고 있어요. 60초. 좋아 어디 한번 보자. 언어를 골라보자. 자 일단 영어로. 좋아 넘어가. 이제 퓨즈 타입인데. 지연식. 지정된 시간이 흐른 후 폭파되는 방식. 이거지. 60초. 또 다른 게 있나? 지연식 퓨즈의 세부 종류. 전자식인 것 같아. 어 좋아 사진이 있어. 말론 됐어요. 찾았습니다. 20초. 격발기가 여러 개 나와 있어요. 여러 개인지 젠장. 이거 종류는 다른데 다 똑같아 보여요. 이거 아주 미치겠고 그냥 찍읍시다. 젠장. 어차피 너무 늦었어요. 이 전자 장비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미안해요 경관님. 우린 이제 다 끝났어. 난 여기서 나가야겠어. 이렇게 죽는구만. 어 알겠다. 컴퓨터를 꺼버리면 되잖아요. 우릴 죽일 생각이군요. 마음대로 해봅시다. 하든 안 하든 어차피 터질 텐데. 5초. 컨트롤 알트 델. 딜리트 키가 어딨지? 2초. 컨트롤 알트 델 누름. 1초. 카운트 정지. 살았다. 아이고 신이시여 살았다. 카운트다운을 계속할까요? 안돼! 노를 골라와서! 당장 여기서 튀어나가서 폭발물 처리반을 불러야겠어요. 동감입니다. 폭발물이 해체되었다. 우리 만명의 시청자분들 아래쪽에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창문 너머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네, 제가 폭탄을 해체했습니다. 정말 대단한데요. 축하합니다. 창문 너머로 쭉 지켜보고 있었어요. 정말 대단합니다. 평소엔 절대 못 볼 광경이었으니까요. 아 시민들이 보고 있었구나. 바보들 저 터지면 자기들도 죽을 텐데. 아 그나저나 지금 그나저나 지금 내 저거 어떻게 할 거야 저거. 내 저 저기 테이프를 넘겨야 되는데 지금 테이프를 얘 안 갖고 와서 어떡하냐 지금. 이거 난리 났네 지금. 시간 지났는데. 위기는 일단 넘겼습니다. 테이프 어떡하지. 시간 다 지났는데. 아까 1시 반에 만나자고 그랬는데. 근데 테이프를 받을 시간이 없었어요, 그죠? 아, 무전을 어떻게 날릴 수도 없어. 지금 무전을 날릴 수도 없고. 아까 수첩 한번 봐볼까? 순찰차에 놓친 비디오 테이프를 되찾자. 아, 이거 못하는데, 이거 어떡하나, 이거? 연락 한번 더 오겠죠? 아, 또 미룬 것 같은데, 느낌이. 어떻게 되냐, 시간 가는데, 지금. 왔다! 왔어, 코르테즈! 코르테즈, 난 그 봉투가 꼭 필요하다고! 오후 4시 반에 보자고! 이번엔 확실해! 좋아, 슬슬 남은 시간이 얼마 없어. 기다리고 있겠어. 아주 들들 볶아졌으니까 말이야! 4시 반, 4시 반. 좋아요. 우리는 핫도그나 먹고 있자. 핫도그 먹으면서 시간을 보내면서 체력이 플러스 1 됐고요. 아 코르테즈 진짜 빨리 와야 돼. 4시 반까지 어떻게 뭐하고 기다리지? 자 일단 딱지 떼면서 기다릴까? 오늘의 마지막 딱지를 떼볼까요? 아 뇌물 안 받아요. 뇌물 안 받습니다. 안 받고. 아 누구한테 줄까요? 언론에 터뜨리자. 이 나쁜 적폐 세력 내가 해치우겠어. 제가 해치우겠습니다 여러분. 기자한테 낱낱이 까발려서 언론의 자유 앞에 그 민중들에게 우리 시민들에게 심판받게 하겠습니다. 아 요거 좀 견인해 놓을까? 4시 반이니까. 자 주차 위반으로 다. 자 견인해 놓자. 이거 여기 좀 있으면 차 들어와야 되니까
자, 요것도 빨리빨리 딱지대나. 자, 주차 위반 거절해가지고 빨리빨리 가지고. 자, 4시 반, 곧 4시 반입니다. 제발 이번에는 좀 미루지 말고 왔으면 좋겠네. 어차피 주차 위반이었었잖아. 아, 젠장. 자, 다 갖고. 코르테즈 제발. 4시 반인데 코르테즈 왜 안 오냐. 차 지금 다 빠졌고요. 자, 코르테즈. 자, 533 즉시 연결 바랍니다. 둘이 데이트는 좀 적당히 하지 그래. 둘 연결시키는 것도 짜증난다고. 내가 무슨 결혼정보업체도 아니고. 아, 제발요 좀. 자, 코르테즈 어디야? 아, 이거 다른 데를 가야 돼서 말이야. 어디를? 봉투는 교회에다 맡겨두고 나왔어. 교회? 그래, 아주 신성한 곳이잖아. 그러니 거기에 있는 걸 누가 훔쳐가진 않았을 거야. 대체 정신머리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거 좋은 말로 하자고. 나한테 직접 전해주기로 돼 있잖아, 신부님이 아니라. 왜? 혹시 그 봉투 안에 든 게 포르노 테이프라도 되나? 집어치워, 나중에 봐. 큰일 났다 지금. 아, 나 미치겠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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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시간 없어 지금. 아, 교회 앞에 있을걸. 지금 거리상으로는 지금 저희까지 못 달려가겠는데. 안녕하세요, 신부님. 자, 대지의 바람을 따라 이곳까지 왔구려.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제 친구 여기 물건을 놓고 왔다고 하던데요. 저 흥미로운 봉투 말씀이십니까? 가져가도 되겠죠? 물론입니다. 경관님 물건이니. 하지만, 네? 곤란에 빠지신 건 아니신지요? 몇 가지 들려오는 말들이 있습니다. 고해성사실에서 하는 말들이지요. 다 좋아질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저 제가 선택을 해야 될 뿐입니다. 어려운 선택인가요? 네, 아주 선택지가 많아요. 아주 중요하기도 하고요. 선택은 현명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하기 바랍니다. 또한 그 선택은 당신이 해야 한다는 것도 기억하시길. 그런 선택은 결코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대지의 바람을 따라 어디든 가십시오. 그게 최악인 거죠. 인생이란 그런 고난의 연속인 법입니다. 신이 함께 하시길. 고생하십시오, 신부님. 가자! 가자! 어, 4일 응답바람. 딱지를 신중하게 때려요. 아, 됐어, 됐어. 오케이, 오케이. 딱지 괜히 땄네. 아이씨. 됐어, 됐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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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자, 일단 잉놈이, 잉놈이, 경찰님이 이제 그만해. 자, 5시. 5시야. 자, 갑니다. 하드리 카페로 갑니다. 자, 갑니다. 신부님이 너무 투머치 투퍼였어. 자, 시간이 별로 없어요. 자. 아닙니다. 하드리 카페로 가서 이 모든 걸 까발려주겠어. 시민들에게. 여, 자네가 여기 왔으니 테이프를 나한테 줄 생각이겠지? 생각을 좀 해봤는데 자네가 의원의 정치 생명을 끝내겠지만 그 자식은 살인을 교사한 놈이야. 마이크도 그놈 때문에 죽었지. 깽단 놈들 총에 벌집이 되는 게 낫지 않을까? 놈은 권력에 미친 개야. 정치 생명이 끝나는 게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울 거야. 그리고 이것 말고도 털어낼 먼지는 많아서 말이야. 사건을 본 검사들이 아주 좋아서 펄쩍 뛸걸? 절대 빠져나가지 못할 거야. 그리고 자네는 매일 아침 당당하게 거울 앞에 설 수 있고 말이야. 자네 딸도 좋아할 거 아닌가. 그래, 또 아픈 일 건드리는구만. 딸 때문에 왔어. 아직 생각 중인데 건네주자. 그 아직껏 여기 있네. 고맙네 친구. 자네는 정말이 대쪽 같은 경찰이라니까. 내 쪽에서 최대한 자네를 도와줄게. 같은 경찰끼리 서로 뭉쳐야지, 안 그래? 그렇지. 그 말에 대한 믿음이 좀 사라지고 있긴 하지만. 윗선에 있는 경찰들이 몇한테 나한테 진빚이 있어. 그걸 이제 슬슬 받아낼 때가 됐다고. 날 실망시키지 말아주게. 그 빚 이젠 나한테도 하나 있으니까. 물론이지. 그리고 리타 말인데 빈말이 아닌 것 같아. 전화번호를 건네주고 부탁까지 받았어. 사적인 번호 말이야. 자네가 마음에 든다고 하더라고. 잘 한번 써보라고. 그 기자분이 나를 또 좋아해 주시네. 다행이다. 그럼 끝났나요? 그럼 이제 오늘 끝난 건가? 이제? 놈들이 날 암살하려고 했고 또 내 친구들도 죽였어요. 그 놈들에게 적절한 결론을 내야죠. 그게 맞는 거야. 전화, 공중전화는 안 되는 것 같고. 정의 구현했습니다. 자, 이제 기다리면 될까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의 구현을 할까? 이 불법 주차 딱지를 떼고. 이걸로 유종의 미를 거둡시다. 다이아 TV로 대도님 배그 하시는 거 보다가 유튜브로 대도님 생방 보러 왔어요. 아, 그렇군요.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배틀그라운드는 나중에 또 사막맥 나오면 그때 합시다. 맵 새로 나오면. 자, 프로 딱지러의 마지막 딱지. 이 라이트도 깨져 있었구나. 어, 이제 배고프다. 너무 더빙했어. 자,
완벽하네요. 급여도 지급받았고. 나는 야볼스키의 테이프를 주었다. 그는 상원의원의 범죄를 리타와 함께 밝혀냈으며 리타는 어느새 나의 끝. NIPD의 전례 없는 부패 스캔들. 어제 FBI 요원들에 의해 상원의원이 그의 사무실에서 부패 혐의로 체포되었다. 자세한 정보는 차후 공개될 것이지만 혐의는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라 알려졌다. 이것으로 최근 도난 사건이 있었던 이 상원의원의 경력도 끝이 날 것으로 보인다. NIPD 부패와 연관된 상원의원이 해임되어 범죄 혐의를 받게 되다. 아, 아주 잘 됐죠? 네, 해피엔딩이네요. 비트캅이었습니다. 아주 엄청난 게임이었네요. 야, 다른 엔딩들은요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라고 남겨놨습니다. 자, 요 게임 스팀에서 구매 중이고요. 원래 16,000원짜리 게임인데 지금 아마 블랙프라이데이 기념 세일이라서 아마 만원 정도 할인된 가격, 6,000원 정도에 구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주 명작 게임입니다. 사람이 이제 제가 한 게 다가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많은 상황들이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들 즐겁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다른 엔딩들은 어떨지 한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비트캅! 아, 이런 명작 게임. 한글화도 다 저절로 되어 있으니까요. 패치를 따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재밌었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아주 띵작! 인정입니다. 비트캅!